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산골 마을로 시골 여행을 나왔어요. 저기 고개에서부터 그냥 계속 걸어오다가 요 집이 눈에 띄더라고요. 요 집이 보니까 추정하자면 빈집 같아. 한 채로 되어 지어 있는 집인데 중간에 누가 살면서 리모델링을 했다가 떠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옛날 완전 시골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80년 된 시골집인데 옛날에 아마 초가집이었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리모델링을 한 거죠. 한번 가까이 가보죠. 위치는 괜찮은데? 예쁘네.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집이. 아, 여기는 다리를 건너는 곳이 있구나. 물길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다리를 건너고 있어요. 다리 같지 않은 다리지만 다리긴 다리거든. 이렇게 물길이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집은 이렇게 딱 3미터 이런 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야. 평수는 보니까 한 15평 정도? 작은 집이에요. 살면서 옛날에 샤시 같은 것도 하고, 샤시 이런 거돈좀 들여가지고, 이 정도 좀 리모델링 한 지는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이 정도 하려고 하면 그래도 한돈 2천만 원 정도는 들어가요. 요 뒤뜰로 한번 가봐야겠네. 뒤뜰로 가봅니다. 리모델링 한 20평 이하 정도 예쁘게 하려면은, 한 예쁘게 좀 한다 하면 한 5천만 원 들어가요. 2천만 원은 그냥 말 그대로 기능적으로 하는 거 정도에 속한다 보시면 돼요. 이 집의 지붕을 보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헉헉헉 힘들지도 않으면서, 그쵸? 예, 지금 방금 집에 야산이에요, 야산. 야산이면 보통 이런 데도 간혹가다 야산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네요. 방금 보신 집. 저 앞쪽으로 이제 풍경은 괜찮아요. 쫙 저 풍경이 쫙 펼쳐지는 거죠. 집 위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지금 방금 보시는 집에서 보는 풍경이에요. 산도 보이고, 아까 건너왔던 다리. 자동차도 한 두어 대 지나갈 수가 있죠, 뭐. 이렇게 한번 집안 채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